자, 오늘은 스팀 월드에서 스팀 파워를 임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예, 이 스팀 월드 사이트인데요, 스팀 월드 사이트 ORG에 들어가서 이렇게 슬래시를 하고 제 아이디 수수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엔터를 치면요.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예, 여기서 지금 제 상황들을, 계정의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이쪽 왼쪽에 델리게이션. 혹시 화면이 안 보인다면 이게 이렇게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델리게이션을 누릅니다. 델리게이션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창이 나옵니다. 인커밍은 지금 상대로부터 파워를 임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웃고잉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임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델리게이트를 누릅니다. 델리게이트를 누르면 어카운트에 상대방의 아이디를 넣습니다. 저는 릴리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릴리를 집어넣고요. 여기 지금 제가 현재 18개 정도의 스팀을 델리게이션 해줄 수 있다는 상황이 뜨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테스트로 1 스팀 파워만 임대하겠습니다. 릴리를 넣고 이 스팀을 넣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할 거냐고 물어보죠. 한번 더 키체인의 정보를 이용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키체인의 아이디가 이미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yes라고 누르면 이렇게 키체인에서 로그인 정보가 뜨고 지금 이 델리게이션을 시행할 건지 물어보죠. 그러면 컨펌을 누릅니다. 아, 에러가 뜨네요. 뭔가 이미 임대를 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엘리베이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 다른 계정인 소나기의 인스팀을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오케이 누르고 한번더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키체인이 뜹니다. 그리고 컨펌 누르면 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빌려주고 아까 릴리에 실패했던 게그 전에 테스트했을 때 이렇게 떠 있네요. 여기서 에디터를 눌러서 고칠 수도 있고요. 원래 1을 빌려줬는데 2를 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의 임대를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X를 누르시게 되면 X를 누르시면 한번 더 물어보고 정말 취소할 건지 물어보죠. 컨펌을 누르시면 임대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회한 임대는 여기에 뜨게 됩니다.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예,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임대와 수정, 철회를 스팀 월드 ORG 그리고 자기 아이디를 넣어서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